귀농개촌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귀농한 이후에 무엇을 재배하고 또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고 가공식품까지 개발한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마을. 마당 옆 과수원에 철제 구조물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5년 전 귀농한 민원홍, 노인숙 씨 부부의 토종달래 농장입니다. 토종달래는 모양과 맛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4분의 1 정도로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토종달래를 그것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작물만큼은 토종으로 하겠다는 부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수입이 잘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작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달래가 예전에 젊었을 때 먹어봤던 기억,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걸림돌도 적지 않았습니다. 토종달래가 재해에 취약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작물이 아니어서 고민하던 부부. 자연스럽게 가공 쪽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생과뿐만 아니라 달래로 만든 청과 잼, 비누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했고 체계화된 생산을 위해 공장도 건립했습니다. 부부의 정성에 소비자들도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올 한 해에도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부부는 이제 토종달래를 테마로 한 체험형 시설을 만들겠다는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연계된 다양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가공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수매해서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는 명이나물로 만든 장아찌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냉장고에 진열돼 있습니다. 청년 농부인 이은재 씨가 최근 문을 연 가게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7년 전 고향인 홍천으로 돌아온 이 씨. 지대가 높고 물이 풍부한 지역 특성에 맞춰 명이나물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생잎을 판매하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장아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을까? 근데 하지만 보관 기간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장시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절임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생잎 외에도 장아찌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을 넘어 실제 매장까지 열게 됐고 이웃들이 생산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들도 판매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산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제가 이제 농가들과 잘 알고 지내는데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팔아보고자 그리고 맛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았기 때문에 작물 재배를 넘어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까지 귀농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강경모입니다.